쾌청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겠고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과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고요. 광주와 무안, 사천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여기에 먼지까지 말썽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 지역은 하루 평균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도 오전과 밤 한때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5.5도, 대전 12.7도, 부산은 17.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부산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과 경북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까지 떨어지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